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시장도 살펴보고 많이 오늘은 좀 지수가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요. 또 하나가 코스닥은 이제 2021이죠.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핵심은 그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그래서 중국 수혜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일단 뭐 그 확진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춘절을 맞아서 이제 중국 우한시의 거주 여성이 국내 입국 이후 처음으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관광객 유입을 과연 중국 관광공사, 한국 관광공사는 당연히 한중 간의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5천 명의 규모인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 데 이어 3,500 명의 중국 수학 여행객이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를 가져와서. 아마 주가가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 수혜주들이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죠? 또 호텔 신라, 신세계 그죠? 또 뭐가 있나요? 화장품들 에이블, CNC 또 이건 많이 안 떨어졌는데요. 또 화장품들도 전체적으로 떨어졌고요. 중국 수혜주들이 이제 이러면서 오늘 조정이 아프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회원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화장품에 있어 게임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JYP도 떨어졌나요? 저희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우리가 JYP 엔터 얘들은 별로 안 들었는데 중요하게 이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면세점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은 어떻게 됐나 오늘 한번 볼까요? 에이블 말고 그 다음에 한국 콜마 한번 볼까요? 또 아모레 지 아모레 지도 떨어졌나요? 전체적으로 화장품하고 그래서 또 놀자주 거기다가 면세점주들이 반락을 하면서 종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이 50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백광 산업이 또 상한가를 갔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파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을 전부 줬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아무래도 더 갈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잘 하시면 여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KM도 나갔군요. 마스크 회사들. 그래서 마스크가 뭐 지금 중국에서 동이 났다. 마스크가 지금 동이 났다. 그래서 KM 그 다음에 50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좀 조정을 했고요. 또 대신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 일본에 수출하는 일본 아베 정부가 오늘도 또 아베가 수상이 또 그죠?
그 대법원 판결을 또 들먹였죠.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그 무역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관련주들이 반등해 버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은 동진세미켐은 더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동진세미켐이 올라가진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후성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또 거기다 이제 일본 그 스미토모하기 갖고 있는 필립 문제를 코롱 PI 오늘 상당히 강하게 나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갔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가 뭐 역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동안 반도체는 또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조정을 했지만 뭐 그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역시 삼성전자가 대장이니까 예. 삼성전자 오늘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갈 것으로 지금 보고요.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것은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이후로 지금 강하게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종목군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기차입니다. 물론 뭐 저는 2017년 2월 달부터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2030년대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이 30% 정도 바뀐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영원한 테마. 그다음에 수백 프로씩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했다가 재상승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좌당방에 이제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도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PNT라든지 그죠? PNT 또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가 관련 종목이 또 누구냐면 물론 에코프로도 있고요. 다음에 대장은 역시 뭐 일진 모티리얼하고 역시 예,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이제 배터리 만드는 기업은 삼성 SDI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신고가 엔진을 거기다가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LG화학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LG화학이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같은 동업자 정신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동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LG화학이.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또 어디하고 합작을 했냐면 바로 기아차입니다. 이노베이션하고는 근데 삼성전자 삼성에 얘는 뭐 가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는 역시 외국 기업들하고 상당히 많은 그 독일이나 미국 기업들하고도 역시 뭐 모양이 좀 다릅니다. 원통형이고 삼성 거는 원통형이고 그 다음에 LG 화학 거는 파우치형인데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는데 다른 것들은 안 올라갈까? 지금도 반도체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은 아직도 비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은 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행진을 얘 말고도 역시 유니테스트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곁들여서 아무래도 그 수소차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2월 18일부터 2월 28일, 2월 2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제 수소 경제를 또다시 주관하는 일이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또 어쨌든 뭐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강하게 나간 건 PNE 솔루션. 우리 며칠 전에 샀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자리에서 산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경기의 흐름을, 투자의 안목을 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요. 왜 전기차가 가는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그죠? 경상북도 특구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의 또 공장을 증축하는 이런 영업을 벌어지면서 주가가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이제는 신고가 연재를 가고 있으니까 그걸 잘 들고 와서 수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헤매기만 하고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지금도 또 아직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 종목군에서 매수를 가담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키우는 전략, 그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예, 짧게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은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요. 그죠?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우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을 예를 들까요? 우리 유료원도 이번에 제가 질문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뭐더 가는 거 있는데요. 주가가 얘 올라가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단타 이익 먹고 다 잘라.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들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한다 그래도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라 그래도 이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이 가다가 이 조정이 들어오면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 높은 수익 내는 것은 아직 초보자들이 해보질 않아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만 아 이거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 거구나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다 미리 잘라놓고 올라갔더니 쳐다만 보고 그죠 아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 다음에 그죠? 분할 매수로 가다 보면 상당히 좋은데, 아, 욕심을 내서 이걸 못 간다고 잘라버리겠더니, 그 다음에 도망가니까, 아유, 비중을 지켰어야 되네. 잘못했네요. 그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전략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이것을 잘 했을 때 수익을 크게 하고, 그것이 행복 투자로 이어서서 잘 들고 가는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아직은 예, 이런 것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서 아,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아직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예,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것 차익 실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또 보시면. 에코프로를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언제 사줬냐 하면 바닥에서 사 에코프로 아니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도 보시면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 들어오니까 여기다 다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지방에서 한 사람들은 전문가님 올랐다 내려왔는데 살 자리예요, 살 자리. 그래서 지금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올라갔다 이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살 자리에 살 수로 있으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인데 자 그럼 봐봐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다 팔아버렸죠. 그저 떨어지니까 다 잘라버렸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또 넘어가죠.
그죠. 이것을 참아내야 되는데 못 참아낸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예,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저 주도주를 잡고서 자꾸 자르는 바람에 큰 수익 내긴 어렵고 작은 수익이 연연하다 보니까 예, 100%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훈련 받은 사람이 역시 잘 들고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종목 누구요? 예, 나스미디어, LNF, PNE,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 중에서 나가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좋겠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을 반을 잘라서라도 그죠?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을 잘 들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났다고 다 잘라버려서 갈때 갖고 가지 못하는 거. 아, 이미 제가 끊임없이 종별이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역별하면 두려워서 다 들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투자로 여러분이 이 장에 부자가 되는 멋진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